가끔 아기를 보면 정말 신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까꿍 하면 아기가 방긋 웃어요. 그런데 또 까꿍 하면 또 웃습니다. 또 하면 또 웃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도 지칠 때까지 웃습니다. 울다가도 웃어요. 다 큰 친구에게 까꿍 하면 미쳤냐? 라는 소리를 듣겠죠. 저는 아기가 까꿍 하면 할 때마다 웃는 게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다 큰 우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지겹다고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해버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는 이 세상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오직 지금 온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겹고 유치한 까꿍을 매번 똑같은 강도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다 큰 우리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보거나 들으면 거기서 오는 느낌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루하다고 느끼죠. 거기서 더 지속되면 화가 나거나 괴로워집니다. 화가 나거나 괴로워지는 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귀한 시간을 이미 알고 있거나 쓸모없는 곳에 사용되어진다는 그 느낌 때문에 말이죠. 또는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놈의 자기 방어가 영어 공부를 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마다 나타납니다.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데 첫날 말고는 괴로움이 점점 커집니다. 재미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만두죠. 이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해서 계속해라. 그러면 괴로운 순간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는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고 해봐라. 이런 방법들을 소개한 책들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까꿍 할 때마다 웃는 현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키워드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궁금한 거고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무언가를 봐도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들의 성향은 있겠죠. 하지만 현재 내 고민에 따라 또는 푹 빠져있는 그 무엇에 따라 최근에 재미있었던 그 무엇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관점으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선 지금 나의 관심사와 영어의 교집합에서 질문을 생각하는 겁니다. 법상 스님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 지금 이 일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영어를 할 줄 아실까? 할 줄 아신다면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영어로 질문을 한번 하고 영어로 답변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만약 가능한 일이라면 이 일이 지루할까요? 저는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는 영어를 질문자로서 재밌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법상 스님께서 허락하셔서 뵙기로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정리해 가기로 했는데 스님께 궁금한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 꾸준히 못해서 실패했던 목표가 있다면 나의 관심사와 교집합에 있는 질문을 매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나의 관심사인지 그리고 무엇이 궁금한지 물어보면 재밌는 질문도 올라오고 진지한 관심사도 올라옵니다. 그 질문이나 관심사들 중에 가장 끌리는 것과 꾸준히 해야 하는 목표를 결합시켜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을 찾고 내일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처럼 우유부단하고
진득하게 무언가 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하루에 질문 하나씩 진짜 궁금해 미칠 정도로 나를 유혹하는 질문을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질문이 있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